안녕하세요. 넓고 얕은 일본 이야기 빅근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일본의 여러 가지 술을 소개하는 코너인 사케무샤를 처음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케무샤 코너에서는 사케, 그러니까 니혼슈, 일본주죠. 니혼슈를 시작으로 지역 특산 맥주나 유자주, 매실주 같은 과실주, 그리고 나아가서는 재패니즈 위스키까지 두루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비해 주세가 저렴한 편이라 다양하고 맛있는 술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주당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도 맛있는 술들을 좋아하고 다양한 경험을 갖는 것을 취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즐거운 주류 문화를 시청자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별로면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소개해드릴 술은 바로 이겁니다. 아사히 나마조끼켄이라는 아사히 맥주의 신제품인데요. 나마는 여기 써있다시피 여기 있네요. 나마. 나마는 여기 써있다시피 생, 그러니까 생맥주의 생을 뜻하고요. 조끼는 생맥주를 담는 게르만 그 In their time, 있잖아요. 여기 to 게르만 fucking 이거 예전에 그 조끼조끼랑 호프집도 있었지 않았나? 이거 예전에 그 조끼조끼랑 호프집도 있었지 않았나? 하여간 여기 그림이 있네요. 이렇게 조끼입니다. 그리고 캔은 다들 아시다시피 캔입니다. 이 제품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렇게 캔을 따는 것만으로 생맥주 마냥 거품이 올라온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미 발매된 지한달 정도 지난 제품이라 다른 유튜버들이 리뷰한 영상도 많긴 한데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네, 여러모로 화제가 된 맥주인데, 자, 과연 실제로는 어떨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기존의 아사히 슈퍼드라이와 나마조끼칸 이거를 두 아사히 맥주를 비교 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존의 아사히를 먼저 이 잔에 산토리네. 우선 기존 아사히를 먼저 이 잔에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맥주는 잔에 따라야 맛있는 거 아시죠? 그 맥주의 거품이 코에 가까워져야지 그 메가의 향과 호프의 향이 잘 느껴져서 그 맥주의 맛을 더잘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맥주를 잘 따라야지 여기에서 이렇게 마실 때 이렇게 거품에서 올라오는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해서 이렇게 캔은 보통 이게 구멍이 작죠. 이 구멍이 작으면은 입으로만 향이 들어오기 때문에 맥주가 갖고 있는 본연의 전부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 회사들이 주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잔에 따라 마시세요라는 식으로 보통 전용 잔을 많이 내고요. 산토리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산토리 맥주의 카오르 에일인데요. 얘네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맥주를 잔에 따라 마시세요라는 의미로 이 잔이랑 보이시죠? 패키지의 그림이 아예 이 잔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의 주인공 나마조끼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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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막 올라와가지고 거품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맥주 캔 위에 생맥주 마냥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재밌죠? 사실 맥주 회사들이 마케팅으로 잔에 따라 마시세요. 그래야 더 맛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뭐 그거를 구질구태여 따라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보통 다 뭐 캔으로 캔 맥주는 보통 다 캔에 까서 마시지. 캔에다가 잠깐. 자꾸 넘쳐서 한 모금 했습니다. 예, 아사히 마시고요. 이게 평소에 그 맥주 회사들이 마케팅을 할 때 잔에 따라 마시세요 혹은 잔에 마셔야 맛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맞는 말인 게 그 잔에다가 따라 마셨을 때 본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는 게 맞아요. 그 캔에 이 조그만한 구멍으로는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맥주 회사들이 맛으로 승부하고 싶을 때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말로 뭐 술 좋아하고 뭐 이렇게 찾아 마시고 맛을 즐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걸 따라 하겠지만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회사에 의도한 바를 고객한테 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 아사히는 맛을 떠나서 그러니까 고객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맛을 고객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게 하고 그대로 전달할 수 있게 하는 제 생각에는 좋은 마케팅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고객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제품,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필요했을까? 어차피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이렇게 잔에 따라 마실 텐데, 그리고 굳이 그런 거 구태여 따지지 않던 사람들은 이거 이렇게 마시는 거랑 이렇게 마시는 거랑 별로 그렇게 큰 차이를 안 느낄 것 같거든요. 아, 이제 맛을 한번 봐야지. 네, 완전히 똑같습니다. 정말 똑같고요. 그냥 둘 다 아사히 슈퍼드라이고요. 이걸로 마셨을 경우에는 확실히 이쪽이 좀 더 그 보리 메가의 향이 더 잘 느껴지네요. 그래서 오늘 아사히 라마조키캔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특별히 맛의 차이는 없고요. 뭐 맛의 차이 없고 결국에는 마시는 방법의 차이인데,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고객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제품.